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대한민국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의 출시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10월에는 사전 계약을 시작할 것 같은데요. 이미 상당수의 정보가 빠르게 오픈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먹구름은 지금까지 총 13부의 영상으로 GV80의 소식을 전달해드렸죠. 지난 영상인 13부에서는 위장막 커버가 완전히 제거된 위장막 테이프를 붙인 차량에 처음으로 포착되면서요, 디자인의 특징을 분석해드렸습니다. 연먹구름은 위장막 커버가 제거된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는데요. 수십 번 돌려보면서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짧게 한번 보시고 시작해볼까요? 콘셉트카에서 본 것과 유사한 디자인의 전면부 디자인은 좀 더 각진 디자인으로 강렬한 느낌인데요.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위장막 테이프가 적용된 차량과 상당히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이라면 콘셉트카가 좀 더 우아한 곡선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 비친 GV80의 모습은 두 줄의 쿼드램프가 인상적이죠. 압도적이고 웅장한 느낌의 디자인입니다. 새롭게 포착된 GV80은 예상보다 큼직한 쿼드램프가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릴 좌우에 적용된 쿼드램프는요, 상당히 큰 사이즈로 제네시스만의 디자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특징은요, 측면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위장막 테이프로 가려져 있었던 측면부 리피터도요, 노출이 되었습니다. 노출이 된 사진을 보게 되면요, 예상보다 훨씬 큰 사이즈가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연먹구름은 네이버 카페 GV80클럽이죠. GV80클럽과 콜라보로 GV80의 소식을 그동안 신속하고 빠르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GV80클럽에서요, 측면부 리피터 디자인을 완전히 할 수 있는 핸더의 사진이 처음으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 본다면요, GV80과 G80은 비슷하면서도 서로 차별화된 디자인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연먹구름의 뇌피셜이기 때문에요, 틀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상이기 때문에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V80의 전면부 쿼드램프의 크기는요, 위쪽 부분보다 아래쪽인 하단부가 좀 더 큰 사이즈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지난 13부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영상 마지막에 SUV인 GV80과 세단인 G80의 디자인은 조금씩 차별화가 될 것이라는 여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그러한 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진의 동그라미 부분을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해외에서 포착된 G80도 어느덧 위장막 커버를 벗고 위장막 테이프만 이렇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덕분에 디자인의 특징은 이전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쿼드램프 부분을 잘 보시면요, 윗부분이 하단부 아래부분보다요, 좀 더 길고 폭도 살짝 더 넓을 것으로 예상되는 디자인입니다. 반면에 SUV인 GV80은 이것과는 좀 반대되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 퀄리티를 한층 높여서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쉽게 표시해봤습니다. GV80의 경우 전면부 쿼드램프 디자인이 G80과 달리요, 하단부가 더 길고요, 상단부가 짧은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디자인 특징도 SUV인 GV80과 세단인 G80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보니 재밌지 않습니까?
다시 측면부 디자인으로 돌아가세요.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휀더의 두께가 상당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안전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동크 크기의 국내 대형 SUV의 휀더부와 비교해본다면요. 확실히 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포착된 휀더의 사진과 위장막 테이프 사진을 동시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이드 리피터의 적용 부위가 정말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까지 위장막에서는요, 얇은 부분만 보여줬던 겁니다. 전면부 디자인에서 쿼드램프가 크기가 상당히 큰 것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또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죠. 사이드 리피터의 크기도요, 전면부나 후면부 쿼드램프 수준의 유사한 크기로요, 큰 크기를 자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리피터의 디자인은요, 윗부분이 좀 더 크고요, 아랫부분이 좀 더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측면부 디자인은 GV80 SUV와요, G80 세단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GV80의 후면부 테일램프 디자인은 과연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이 되었을까요? 지난번 영상에서 후면부 디자인의 특징도 세부적으로 알려드렸죠.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지난 13부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제네시스 GV80만의 나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무광 페인트가 적용될 것이라고 처음으로 알려드렸었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차량 중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무광 페인트는요, 간지 또는 희소성을 위한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만의 개성을 중시하는 분들을 위한 커스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GV80은 대표적인 컬러로 뭐 화이트, 유니 화이트, 실버, 세빌 실버, 그레이스풀 그레이, 레피스 블루, 블레이징 레드, 카본 메탈, 로얄 블루, 비크 블랙 등 총 8가지의 대표적인 색상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출시되는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에는 어떤 색상이 적용될까요? 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요, 이미 차량을 정해놓고도요, 옵션보다도 더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 색상입니다. 색상은 차량을 탑승하는 순간부터 내리는 순간까지 인간은 색을 통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또한 이러한 부분은 중고차를 처분할 때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GV80에는 어떤 색상이 제공될까요? 네이버 카페 GV80 클럽이죠. 드디어 색상 정보가 빠르게 공개되었습니다. 빠른 정보를 제공하는 GV80 클럽은요, 여러분들이 뭐 제네시스 GV80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GV80 클럽에 따르면요, 총 13가지의 색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현행 G80이 8가지 색상을 제공하는데요, 따라서 추가로 조금은 다르겠지만 5가지의 색상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G80에서 기본 제공되었던 색상 외에도요, 다양한 컬러가 추가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화이트 컬러로요, 펄이 없는 화이트 색상과요, 그리고 펄이 있는 화이트 색상 두 가지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컬러는 가장 많은 블루 컬러죠. G70과 G80에서 제공되었던 강렬한 느낌의 진한 블루 컬러 외에도요, 비치 느낌의 색상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 비치 느낌의 색상이라는 것은 조금 연한 색상이죠. 비치 느낌의 색상이 추가된 블루 컬러가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린 색상은 두 가지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맥스 크루즈 촬영에서 제공되었던 색상이 이번에 이제 국내에서도 거의 처음 보이는 색상으로 추가될 것 같습니다. 국내 소비자의 70%는 무채 색상을 선호하죠. 이러한 대표적인 색상은 흰색, 검정색, 은색, 회색 순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새로운 색상은 과연 어떤 선택을 받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총 13개의 색상 중에서요, 기본 컬러에 해당되는 유광 색상이죠. 유광 컬러가 10종류 정도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추가로 3개의 종류는 무광 컬러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럭셔리 SUV를 대표하는 랜드로버의 최상위 차량에서도요, 이러한 어떤 색상, 무광 색상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상상을 뛰어넘는 가격이라서 특별함은 비록 더해지지만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누구나 사실 선택할 수 없는 컬러라고 생각합니다. 무광 컬러의 색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요, 1,000만 원이 넘는 옵션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GV80에 추가되는 세 가지 무광 컬러는요, 현실적인 가격에서 제공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은 국내 차량만의 확실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14부 영상에서는 GV80의 디자인 특징과 함께 특별한 13가지의 컬러를 알려드렸습니다. 지난 2년간 가뭄처럼 조금씩 알려졌던 정보들이요, 출시를 앞두고 빠르게 베일을 벗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GV80과 관련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네이버 카페 GV80 크럭커요, 좋은 예상도를 제공해 주시는 아차 채널이죠, 유튜브 아차의 예상도도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로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